사람 중심 행복 여주요. 예, 민선 7기 여주시장을 하셨던 이항진 후보를 만났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준비된 시장 이항진이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우리 민선 7기를 하시면서 많은 네. 일을 하셨을 건데 네. 그중에서 어떤 일이 나는 좀 보람된 일이었다.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준비됐을 뿐 아니라 준비도 되었고 실천도 했고 이제는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박진감 넘치게 달려갈 수 있는 기관차 이항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항진 시장이 4년 동안 한 일은 여주의 도심 재생시설을 만들었다. 하리재일 시장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큰 고통을 당할 위험에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주 하면 생각나는 게 남한강의 정말 수려한 도시인데요. 그런데 수도권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참 수도권 분들이 가끔 놀러는 오셔도 여주에서 살 생각은 안 하세요. 어렵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해결 대업을 찾았습니다. GTX 조기착공입니다. GTX 고속철도를 여주에 놓아서 여주 시민들이 서울까지 단 30분대로 서울을 왕복하게 하겠다. 이것이 제가 했던 큰 사업 중에 하나고요. 더불어서 여주의 최첨단 스마트 물류단지를 만들어서 여주의 경제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안다미로라고 해서 여성 생리용품을 전국 최초로 무상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우리 청소년들에게 구김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했던 일은 경기도 최초 농민 수당을 지급했는데요. 이 정책이 얼마나 좋았으면 농민 기본소득으로 변화되었고 발전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세상이 행복한 한 끼 밥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을 지금 4년의 토대를 만들어놨으니 앞으로 저를 재선시장으로 뽑아주셔서 더욱 박진감 넘치는 100년 미래 여주시장, 여주의 미래를 여주시장 이항진을 통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 중심 이제 행복 여주를 위한 이제 많은 정책을 펼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그 재선시장으로 출마를 하면서 네. 소외된 사람, 소외된 지역 없는 예, 상생 여주, 그다음에 그 여주 발전이 제1의 목표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어요. 네네. 흔히 이제 상생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잘 어울려서 네. 여주의 그 발전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데요. 네. 그 상생 여주를 위한 구체적인 그 전략이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네, 있습니다. 상생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모이고 그리고 돈이나 일자리나 집 같은 것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모이고 나누는 것이 상생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첨단 물류단지를 통하여 일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여주의 기본 정책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공유부지를 많이 만들고 사드리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하리에 있는 경기실크 그리고 제일시장 그 옆에 산림조합 건물도 샀습니다. 시청 옆에는 여주장여관이라고 하는 아주 큰 터를 샀고요. 교육청 앞에 방앗간 부지도 샀습니다. 음모래 금모래에서는 수만 평의 공원부지를 만들었고요. 황악산 수목원도 수만 평의 공원부지를 또 사드렸습니다. 우리 공소연운동장도 만 평의 부지를 또 구입하여 반다비 체육관, 즉 장애인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고요. 강 건너 오악에는 오악동 행정복지센터, 거기를 아주 넓게 만들었습니다. 실사 부지로 가게 되면 한양장을 비롯해 뒤에 호텔을 만들 수 있는 큰 부지를 또한 사드렸습니다. 면 단위로 가면 어떨까요? 강천면에는 강천면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게끔 수천평을 사드렸고요. 흥천면에는 효지저지를 또 개인 것이어서 그걸 사드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은 땅을 사드림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빚도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사람 사는 데에서 왜 이 땅이 필요하냐면요. 정말 어려운 분들은요. 집도 절도 없을 수 있고요. 월세 살 수도 있고요. 전세를 살면서 힘들게 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유 부지에 체육관도 만들고요. 같이 모일 수 있는 모임 공간도 만들고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공간도 만들고요. 그리고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든다면 내가 비록 집이 작아도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가족 구성원이 살아도 우리 공유 공간에서 모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 중심 행복 여주 공동체가 살아넘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 이양진을 재선시장으로 만들어 여주의 발전의 미래를 함께 펼쳐 나가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함께 펼치는 여주 미래 이양진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여주 현장 취재를 왔을 때 예, 여주 시민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여주에 이제 일자리 창출, 이제 경제 발전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민선 7기 시장으로 재직 시절에 이 코로나라는 폭병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그 양진 시장 재직 시에 경제 방영 경제와 방역, 이 두 마리 토끼를 참 잡은 시장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방역을 어떻게 대처하셨고, 또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의 문제에서는 현장 PCR이라고 하는 가장 획기적인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코로나에 의심되는 분들이 우리 시청 앞에 있는 나이팅게일 센터에서 PCR 검사를 받게 되면 1시간 내에 결과를 찾아내고 1시간 내에 통보를 받는 거죠. 즉 100분 내에 모든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돌려보니 여주의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요? 경기도에서 가장 소상공인에게 높은 매출을 자랑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공장이 자그마치 76개나 새로 만들어지면서 경제의 토대를 이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이팅게일 시스템을 가동하자마자 31개 시군 중에 저희가 여주에서 8번째인가 제 기억하기로는 8번째인가 확진자가 많았는데 쭉 떨어져서 31번째 가장 적은 확진자를 유지했습니다. 확진자 없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할 수 있죠. 공장 문을 닫을 필요 없으니까 공장이 날로날로 들어오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 발전 가능한 여주, 그를 현장 PCR 나이팅게일 센터로 가능하게 했고요. 바로 이런 것이 얼마나 제가 잘했는지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저에게 상까지 주면서 잘했다라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푸는 시장 이양진 재선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현장 중심의 시정 이제 행정을 많이 펼친 걸로 이제 알려졌고 예, 적극 대응으로 이제 코로나 문제를 많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데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시장 재직 시절에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이제 정책들 그 이제 많은 지원 정책들을 펼친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상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현장 PCR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코로나 환자가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냐면요. 저쪽에 있는 흥천면에서 한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인근 이천에서 코로나 환자가 확산되니까 그 이천에 계신 분들이 다 흥천면 쪽으로 와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주가 코로나가 혹시 있는 분들도 금방금방 찾아내니까 다른 분들이 여주는 청정지역이다 하면서 여주로 몰려와서 휴양도 하시고 또 식사도 하시고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말 이보다 더 큰 정책이 어딜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부족하죠. 빈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기본소득 즉 재난기금을 저희 여주시가 자체 편성하여 여주 곳곳에 그물망에 구멍은 없는지 살펴서 다 고루 뿌려드렸더니 그래도 이 정도는 살만하다. 코로나로 그래도 견딜만하다. 그런 여주를 만들었습니다. 네, 우리 그 양진 후보께서
시장 재직 시절에 GTX를 네. 조기 착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자, GTX가 여주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요? 여주가 바로 수도권이 됩니다. 어찌 보면 서울이 되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역까지는 20분대, 서울역까지는 30분대로 도착 가능합니다. 세상이 확 뒤바뀌는 거고요. 100년 역사를, 100년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GTX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안타깝게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GTX 추진해서 보류로 후퇴시켜놨습니다. 이것을 여주 이양진 시장이 반드시 추진으로 바꿔놓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GTX 계획들이요. 잘못하면요. 2조 원이 필요하니 3조 원이 필요하니 5조 원이 필요하니 이런 얘기하면서 20년 후퇴될 수 있어요. 저는 2028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단돈 2천억 원으로 단돈 2천억 원이라고 왜 말씀드리냐면 이 공약은요. 강원도의 이광재 도지사 후보,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 후보가 서로 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2천억 원으로 이건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삼성역에서 수서광주선에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이것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겁니다. 재원의 문제 그리고 구조상 과학적인 문제도 다 검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저 이양진표 GTX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셔서 반드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주의 100년 미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답은 이양진 재선을 통해 GTX의 완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이제 건강 문제, 네. 이 환경 문제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이양진 후보께서는 환경 전문가로도 알고 있고요. 또 환경 운동을 직접 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여주시의 그 시민 건강, 그다음에 환경을 위해서 어떤 전략과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네. 환경, 건강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건 나의 건강과 내가 건강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나누면 됩니다. 조건은요. 우리 주변 환경인데 그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물이 깨끗한지, 공기가 깨끗한지, 땅이 깨끗한지 이게 환경인데요. 여주는 정말 깨끗하니까 지금처럼 유지하고 보존하고 함께 살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건강이 문제가 되잖아요. 어르신의 하나만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은요. 네 가지 고통이 있어요. 배고픈 고통, 즉 경제적인 고통, 몸이 아픈 고통, 그리고 할 일이 없는 고통, 그리고 외로운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고통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한 한 끼 밥상입니다. 밥상 머리에 앉아서 당신은 어때? 나는 이랬어? 밥이나 먹자? 그러자 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공동체가 형성된다면 저는 내 몸도 건강하고 정신 건강도 좋아져서 우리는 건강한 여주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드리고요. 이렇게 행복한 한 끼 밥상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여주의 공동체의 삶을 원하는 모든 분들께 제공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이 꿈을 이양진 재선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주에는 24년 동안 재선의 의미가 없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후보께서 반드시 재선이 돼서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요. 네. 또 이 GTX를 비롯하여 많은 전략과 정책들이 재선을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에 이제 출마를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가장 이제 여주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주에 걸맞는 미래 청사진과 발전을 구체적으로 시켜야 되겠다. 청사진이죠. 또 하나는 이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도시의 미래 아까 말씀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실 건지 청소년들과 엄마들을 어떻게 모실 건지 그리고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GTX를 어떻게 만들 건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여주 미래를 위한 청사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명의는 손만 두드려봐도 어디가 아픈지 다 진단해서 약을 줄 건지 또는 수술할 건지 배고파서 그런지 그럼 밥을 줄 건지 이걸 찾아내는 것처럼 바로 여주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 순차적으로 누가 어떻게 함께 할 건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의
역할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또 시의원 4년 했습니다. 여주시장으로 4년간 일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산, 공무원의 시스템 모든 것 이제 정말 날개를 달듯이 다 익혔습니다. 여주의 100년 미래를 위하여 여주시민이 할 것, 이양진을 선택하여 이양진을 재선으로 만들어 여주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항진재선 여주의 미래의 실현입니다. 네,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재선이 답이다라고 네. 이제 슬로건을 내셨는데 우리 이항진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여주 발전 그다음에 여주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예, 오늘 선거운동 첫날이죠. 네. 예,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저희 썬데이 타임즈와 인터뷰를 응해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발전 항진재선 고맙습니다.